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V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M은 다른 표현으로는 기성고 관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기성고라는 용어는 이제 건설 부문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고, 저희들 이제 IT 분야에서는 주로 EVM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EVM은 Unvalue Management 또는 Unvalue Method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은 EVMS라고 하죠. 프로젝트에서 일정과 비용, 이두 개를 통합해서 계획 대비 실정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하는 체계입니다. 정의에서 키워드가 나왔네요. 일정, 비용, 그 다음에 성과 측정.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면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일정, 비용,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는 일정과 비용과 한 꼭지가 품질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정과 비용을 통합한다고 했으니까 품질은 제외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EVM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VM 비용과 일정에 대한 S커브가 이제 다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답안지에 답을 쓸때이 S커브를 그대로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S커브는 EVM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세 개의 선만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빨간 선으로 표시된 Actual Cost, 실투입 비용.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Plan Value, 계획 자금량, 다른 말로 BCW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로 수행되는 실제 자금량, Earn Value, EV. EV, PV, Actual Cost까지가 중요한 그림이고요. 그거의 갭 사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될 공식으로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릴 EVM에 대한 그 지표들에 대한 공식을 한번 아이스캔으로 보신 다음에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갈 걸로 보입니다. EVM의 지표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측정 지표. 두 번째가 분석 지표. 세 번째가 예측 지표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겠죠. 현재 상태를 측정하고요.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겠죠. 지금 프로젝트가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지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측정 지표입니다. 측정 지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V, EV. 자, 이게 지금 측정 지표입니다. PV, EV, AC, BAC, 진도율, 진척사항, 실예산사항에 대해서 측정을 할수 있어요. 이 중에서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요 부분인데, 뭐 개념을 묻는 문제는 없고요. 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PV는 Planned Value고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 주어진 예산. 다른 표현으로는 계획 자금량이라고 해서 BCWS라고 표현합니다. EV는 획득된 가치를 말하고요. PV 곱하기 진도율을 하면 EV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BCWP라고 합니다. 수행 자금량. AC는 Actual Cost라고 그러고 투입 원가입니다. 투입된 원가. 실투입 비용을 말하고 같은 말로 실투입 비용이고 ACWP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뉴얼들을 보시면 PV, BCWS, EV, BCWP, AC, ACWP 이렇게 연결해서 보통 설명을 하니까 뭐 특별한 오해가 없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AC는 완료 시점에 PV의 합인데 결국은 총 투입 예상 금액을 말합니다. 총 투입 예상 금액. 그래서 보통 BAC까지는 이제 PV, EV, AC, BAC까지는 보통 문제에 많이 주어지고 이거에 대해 분석하라. 측정에 관계된 값은 주어지고, 분석하라, 또는 예측하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이제 분석 지표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진도율이나 진척사항이나 실예산사항들은 지금 보는 바와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분석지표, 지금 보고 계시는 분석지표에는 SV, SPI, CV, CPI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분석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정이고 하나는 비용입니다. 일정과 관계된 것은 스케줄, SV,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 SPI. 앞에 S로 시작하죠. 일정. 그 다음에 비용 편차는 코스트 베리언스, CV, CPI,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 이렇습니다. 공식은 어차피 정리해서 외우게 됩니다. SV는 EV에서 PV를 뺀 겁니다. EV가 뭐죠? 그러니까 측정값, 측정지표에서 나온 측정값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할때 구하는 겁니다. EV는 획득가치죠. 이것 빼기 예산, 획득된 가치에서 예산을 빼면 일정 편차 SV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정 성과지표는 획득 가치에서 예산을 나눠주면 SP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수면 일정 지연이고 양수면 일정이 단축됐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의미는 위아래 동일합니다. 밑에는 이제 인덱스로 표현하는 거고, 위에는 변동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CV도 마찬가지입니다. CV도 비용 편차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EV 획득 가치에서 Actual Cost를 빼면 CV가 납니다. 실제 투입된 비용을 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으면 예산 초과고 0보다 크면 비용이 절감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음수면 무조건 예산 초과인 거죠. CPI도 이걸 지표로 나타내는데 결국은 나눠서 1보다 작으면 예산 초과고 1보다 크면 비용이 절감됐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SPI와 CPI를 따라서 프로젝트 진행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해서 평가 지표로 활용합니다. 즉, SPI가 일정 지수고요. CPI가 비용 지수인데 1.0을 기준으로 이거는 정상 진행이죠. 정상 진행에서 양수 쪽으로 두개 가면 일정이 양호하고 원가가 양호하다는 거죠. 둘다 음수면 일정이 문제고 원가가 문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지표입니다. 예측 지표는 ETC, EAC, VAC로 나뉩니다. ETC는 Estimate to Completion, 종결하기까지의 예산이죠. 즉 잔여분 예산에 대한 산정치고, EAC는 완료 시점에 대한 예산 산정치입니다. 완료 시점, AC이기 때문에 완료 시점이죠. 그 다음에 VAC는 완료 시점에 대한 편차입니다. Variance. 각각의 공식은 ETC는 BAC 빼기 EV입니다. 즉 우리가 분석에서 나왔던 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BAC에서 BAC 빼기 EV죠. BAC 총투입 예상 금액에서 획득 가치를 뺀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ETC가 되고요. 여기에 CPI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CPI는 이제 비용 지표잖아요. Cost Performance Index. 비용 지표잖아요. CPI로 나눠주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전형적이죠.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CPI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언급을 줍니다.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을 주거나 아니면 CPI, 비용 지표인 CPI를 통해서 보정을 하라고 언급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시험 문제는 전형적 예측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ETC의 공식을 이런 식으로 외우고요. 그 다음에 EAC도 마찬가지로 완료 시점에 대한 산정치이기 때문에 Actual Cost를 플러스 해줍니다. 즉, 위에 있는 ETC에다가 Actual Cost를 플러스 해주면 EAC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 VAC는 완료 시점에 대한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말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대한 비용 편차를 나타내고, 이때 VAC는 BAC-EAC. BAC가 뭐죠? 총투입 예상 금액이죠? 총투입 예상 금액. BAC 빼기 EAC. 위에서 구한 완료 시점 예산 산정치를 빼주면 VAC가 됩니다. 자, 이러한 공식들은 총지표가 3개라고 그랬어요. 총지표가. 측정 분석 예측 지표. 에 대해서 측정의 PV, EV, AC, BAC, 그 다음에 분석 지표에 SV, SPI, CV, CPI, 즉 일정과 비용에 대한
4개, 그 다음에 예측 지표인 ETC, EAC, VAC. 이렇게 해서 이준호 수준으로 꼭 표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식까지도 외우면 됩니다. 근데 외우기 전에 한번 골똘히 이해를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포맷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 강좌를 계속 반복해 드리시면서 좀더 숙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